놀림받던 그 빈이 빈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비트입니다. 혹시 챗GPT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물어보는 질문을 이해하고 거기에 자연스러운 답변이 가능한 채팅형 인공지능 서비스죠. 이렇게 아무 질문이나 진짜 사람에게 물어보듯 물어보면 거의 사람에 가깝게 답변을 해주고요. 조금 더 어려워 보이게 질문을 던져볼게요. 이렇게 조금 어려워 보이는 질문에도 척척 답변을 주는 데다 온전히 인간의 영역처럼 보였던 창조의 부분, 예를 들어 시 같은 경우도 꽤 그럴싸하게 만들어줍니다. 매번 같은 답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그럴듯해 보이죠? 특히 챗GPT가 대단한 건 인간 언어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다는 데 있습니다. 앞서 질문한 내용에 김치찌개라는 고유 명사가 아닌 그거라는 지시 대명사의 형태로 대화를 이어가 봅시다. 어때요? 그거가 김치찌개라는 걸 일일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챗GPT는 두 언어 간의 상관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나가볼까요? 똑같은 질문을 하고 나온 답변에 나 채식주의자인데? 라고 물어봅시다. 이는 조리 과정에서 고기를 빼야 한다는 맥락을 담고 있죠. 코익션 같은 거 볼 때 마주하게 되는 아주 높은 맥락 이해도를 요구하는 질문인데 챗GPT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할 수 대단하죠. 고기 말고 다른 재료를 넣을 수 있다는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챗GPT는 주어진 글과 텍스트를 이해하고 그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이 마치 사람과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엄청난 화제를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자료 분석과 텍스트 이해 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여러 시험에서 인간을 뛰어넘었다는 뉴스가 계속 들리는 것도 이 때문이죠. 그렇지만 챗GPT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 AI는 웹 검색이 안 돼요. 챗GPT는 2021년까지의 데이터만을 학습한 인공지능이에요. 그 이후의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2021년 이후의 데이터의 경우 상당히 엉뚱한 대답을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챗GPT는 사용자의 초기 질문이 아무거나 써볼게요. 김정은이 좋아하는 김치찌개 때문에 일어난 평양 난투극에 대해 말해줘. 처럼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의식의 흐름 같은 질문을 던져도 어떻게든 답을 내놓는 방향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거침없이 거짓말을 쏟아내기도 하죠. 15세기에 평양 난투극이라는 건 벌어지지 않았어요. 역사도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게다가 그런 상황에서 이 챗GPT가 너무나 능청맞게 거짓말을 잘하다 보니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리는 상황마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최근 이 챗GPT의 가장 큰 약점을 보완한 새로운 인공지능이 마이크로소프트에 의해 공개됐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시하는 챗GPT의 약점 보완 방법은 거칠게 설명하자면 사용자의 질문에 대해 인공지능이 직접 검색을 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답변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서비스는 무한한 인터넷의 바다에서 거의 매 순간 최신의 정보를 업데이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죠. 이러한 방식을 적용한 언어 모델을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프로메테우스라 부르고 있고요. 최근 업데이트를 통해 자사 검색 엔진 빙에 이 프로메테우스 엔진을 적용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는 아마 우리가 알던 디지털 세계의 지형을 영원히 바꿔놓을 겁니다. 어쨌든 사용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엣지 브라우저에 bing.com을 치면 위쪽에 채팅이라는 거 보이시죠? 이걸 클릭하면 액세스 권한이 있는 아이디는 이렇게 채팅 모드가 활성화됩니다. 현재로선 구글이 만든 브라우저인 크롬이나 사파리로는 똑같이 bing.com에 들어가도 채팅창이 활성화가 안 돼요. 역시 귀한 거라 자신들이 만든 브라우저에서만 존재할 것 같죠. 재밌는 건 브라우저가 엣지면 되기 때문에 맥에서도 엣지 브라우저로 접속하면 작동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 채팅창은 곧바로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사용 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 기다려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한 일주일 기다린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아까 챗GPT가 엉망으로 대답했던 그 질문을 다시 던져볼까요? 김정은이 좋아하는 김치찌개 때문에 일어난 15세기 평양 난투극에 대해 말해줘. 이거를 다시 물어봅시다. 오, 확실히 다르죠. 검색 결과가 없다, 찾을 수 있는 정보가 없다, 역사적 사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확답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보이세요? 보면은 여기에 마치 논문처럼 이렇게 뭐 BBC라든지 빙닷컴이라든지 위키피디아라든지 주석을 달아주기 때문에
이 친구의 답변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사용자가 직접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챗GPT가 대답하지 못하는 지극히 최근의 이슈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요약 정리를 잘해줄 수 있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인공지능이 웹에서 정보를 검색한 뒤 요약해 보여줄 수 있다는 건 실로 엄청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걸 봅시다. 이건 애플이 공개한 가장 최신 분기 재무 보고서인데 영어와 숫자로 돼 있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조합이에요. 여튼 이 주소를 복사에 붙인 뒤 알아보기 쉽게 요약해 달라 해봅시다. 이야, 기가 막히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전년 동기와 비교 말고 전 분기와 비교해 달라고 하면 그리고 이걸 표로 그려달라고 하면 이렇게 그려줍니다. 또한 빙은 응답 톤을 창작, 균형 잡힘, 정확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설정할 수 있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응답 톤을 창작으로 바꾼 뒤 미국 백악관의 브리핑 자료를 기사처럼 써달라 해봅시다. 우와, 이렇게 친절하게 헤드라인을 만들어 기사까지 뽑아줬죠? 자, 이제 어미를 승리자체로 바꿔달라고 하면 어미를 바꿔서 출력해주고요. 헤드라인이 재미가 없으니 헤드라인도 몇 개 더 뽑아달라고 해봅시다. 어때요? 기사가 하나 뚝딱 나와버렸네요. 며칠간 이걸 쓰면서 느낀 가장 큰 감정은 야, 구글이 정말로 큰일 났구나 하는 겁니다. 이거에 비하면 챗GPT는 애들 장난 수준이에요. 왜냐, 이 친구는 기존 구글 키워드 검색으로는 거의 불가능했거나 아주 귀찮았던 부분을 단번에 해결해 줍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회사원이에요. 상사가 이런 차트 하나를 던져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원, 여기 보면 매출 목표랑 실제 매출액 보이죠? 그 옆셀의 달성 여부랑 달성률 좀 채워서 내게 가져와요. 최대한 빨리 지금 시작해요. 자, 이거 함수 쓰면 한 방에 나오는데 구글에 뭐라 검색해야 할까요? 함수를 조금이라도 알면 그 함수명을 검색할 수 있겠지만 함수명 자체를 모르면 답이 없어요. 근데 빙 AI에다 주절주절 물어보면 함수도 말해주고 적용 방법도 친절히 알려줍니다. 다른 상황을 생각해볼까요? 챗봇에게 제주도 여행 일정을 짜달라고 부탁해봅시다. 상당히 복잡하게 일정이랑 장소랑 이동수단이랑 호텔 조건을 넣고 검색을 하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마치 여행 가이드처럼 일정과 숙소에 대해 추가 질문을 던지죠. 물어본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하면서 첫날은 공항과 가까운 곳을 여행하고 싶다는 조건과 바다가 보이는 숙소를 원한다며 추가 조건을 달아봅시다. 우와, 진짜 상세하게 일정을 짜주죠. 공항과 가까운 곳에 관광지를 추가해주고 바다가 보이는 호텔도 추천해주면서 친절히 첫날 일정도 정리해줍니다. 모든 일정을 한 번에 알려달라고 하면 화면이 작으니 간단히 요약해주겠다며 모든 일정을 친절히 전부 다 보여줍니다. 대박이네. 이런 식으로 빙 AI는 구글의 키워드 검색이 불편했던 영역을 매우 빠르게 대체할 수 있습니다. 검색을 기반으로 광고를 판매하는 구글에겐 매우 치명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겠죠. 자, 물론 빙 AI에도 한계점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챗봇에 던질 수 있는 질문의 총 개수가 한정이 되어 있고 하나의 질문에 연속적으로 던질 수 있는 질문의 개수가 6개로 한정됐다는 겁니다. 질문 옆에 남은 개수를 보여주는데 쓰면 쓸수록 너무 적다는 느낌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질문과 답변이 텍스트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미지 자체만을 보고 해석해서 야 이거 무슨 새야? 야 이거 무슨 차야? 이런 걸 물어보거나 관련된 답도 유튜브 같은 데서 검색해서 유튜브에 따르면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말을 해주면 좋을 텐데 요거는 아직까지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어지는 세 번째 문제가 빙 AI가 주로 텍스트 형태로 정보가 있는 사이트에서 정보를 가져와 요약해 주다 보니 가끔씩은 추석에 땡땡 블로그 같은 게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 은근히 가짜 정보가 많기 때문에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 근처 맛집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나오는 답변의 출처가 블로그 글이라면 어떨까요? 그리고 글 아래에 해당 식당으로부터 경지도 대가를 받았다는 표시가 떠 있다면 신뢰성이 좀 많이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어지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정보를 생산하는 입장, 즉 블로그 주인장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 정확하면서도 상업적이지 않은 양질의 텍스트 정보를 올리는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블로그를 찾아온 사람과 댓글 같은 걸 통해 대화를 나누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순수한 느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빙 AI라는 놈이 나타나서 슬쩍 블로그만 확인한 뒤 답을 쏙쏙쏙 가져간대요. 댓글도 없고 어떠한 커뮤니케이션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블로그를 운영한 마음이 들까요? 특히 현재 블로거들 대부분이 글 중간중간에 광고를 넣고 거기에 따른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빙이 정보를 가져오는 원 소스, 즉 웹페이지의 주인장에 대한 어떤 보상 체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뭐 요거는 나중에 얘기하면 조금 더 재밌을 것 같으니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여튼 오늘은 단순 AI 챗봇을 넘어 검색 엔진과 결합된 새 빙에 대해 잠깐 찍먹해봤는데 어떠신가요? 이게 챗GPT 같은 경우는 그냥 인간처럼 알아듣고 말하니까 야 이거 신기하다, 요놈 참 신기하네 요런 수준이었다면 요거는 웹 검색까지 되니까 곧바로 업무에 투입해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편리한 경험을 제공하더라고요. 최근 뉴스를 들어보면 이 챗봇이 고대로 윈도우 10을 기본 검색창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던데 야 이렇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브라우저와 빙을 주 검색 엔진으로 사용하는 까막힌 상황이 곧 도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여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영상 마칩니다. 끝! 그래도 구글도 받으라고 해서 하나를 준비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뭐 잘 돼야 할 것 같습니다.